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부산중부노회 청장년연합회 소속 청년들이 연합해 농촌지역교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의 거제교회와 사직동교회, 양산교회와 한마음교회, 전국청장년연합회 청년 4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경남 양산에 있는 화재교회를 방문해 낡은 건물 외벽을 보수하고 새롭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담벼락 페인트 칠하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람 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봉사를 통해 교회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중부노회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보람 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인트 봉사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